지금부터 마카롱 예배를 시작할 텐데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예배할까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반짝. 그럼 한번 외쳐볼까요? 찬양 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예배 말씀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3편 1절, 4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와, 우리 친구들 말씀도 정말 잘 읽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짜잔! 다윗 왕이 나와요. 이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압살롬 왕자가 내가 아빠 대신 왕이 될 거야. 아빠 다윗을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아빠 마음을 크게 슬프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슬픈 일 앞에서 울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하나님 아멘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다윗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시지 않는데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를 구해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용기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잘 이겨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친구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혀요. 어느 날 마음에 불안하고 슬픈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3편 4편 말씀을 보니 다윗은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그 어려움보다 몸이 훨씬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큰 기쁨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슬프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크게 랄랄라 기뻐하고 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 우리 서울 홍성교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다 되세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눈 꼭 기도 손 기도 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저요 큰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요, 저요, 저요.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엄마, 아빠, 친구들 되길 바래요.